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맥스의 GA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유튜브에서 태수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이렇게 유튜버를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임플란트 3개를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2,400만원 받았다. 이게 이번에 제목인데요. 지금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2015년에 가입하고 2,400만원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치아보험을 추천하면 뭐 수당이 높은 거, 아니면 보장이 좋은 거, 아니면 약관에 근거해서 추천을 많이들 해드리는데요. 근데 정작 제가 보험금을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본 결과 어떤 보장이 정말로 좋고 치아보험 선택할 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제가 경험담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보험금을 받은 결과 치아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입할 때 몇 가지 항목들을 주의 있게 체크를 하고 가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본인 치아를 언제 치료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미리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5년도에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7개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아보험 뭐 5개, 7개, 10개 가입해도 누적 한도를 안 보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만큼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리츠, 하나, 농협, 우체국, 롯데, 현대, 라이나 7건을 가입했고요. 그리고 매월 보험료 18만원 정도를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치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꼭 해야겠다. 전략적으로 해서 가입을 한 거죠. 네. 18만원씩 24개월 납입했는데요. 총 납입 보험료가 43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00만원을 거의 2,400만원 돈을 받은 거죠. 2년 이후에 임플란트 3개를 하고 나서 총 2,100만원과 매일치 실손보험에서 상해 우르비티기야. 밥 먹다가 이제 상해가 치아가 깨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해 우르비티기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라운과 충전치료 여러가지 해서 몇십만원 더 해서 대략적으로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보험료 432만원에서 거의 뭐 2,400만원 정도면 거의 2,000만원 정도를 제가 이득을 본 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보험은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실제 보험금 받은 결과 치아보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일단은 일반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사 청구 양식서, 그리고 병원 서류, 병원 영수증과 차트와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치아보험은 청구할 때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사 청구 양식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보험 청구 서류가 해당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의사선생님한테 직접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단서와 차트와 엑스레이 사본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덴탈, 청구 양식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의사선생님한테 드린 다음에 따로 의사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팩스나 아니면 우편 으로 인해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는 이거를 양식서를 쓰는 걸 되게 매우 귀찮아하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 가기 전에 중간에 사무장이 있을 거예요. 사무장들이 따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따로 의사 선생님한테 드린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작성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 오세요 이러고 환자분한테 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죠. 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이후에 100%한 뜻이 있는데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랑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객님, 1년 이후에 100%고요. 1년 전에는 50%만 나옵니다. 혹은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임플란트 시작할 때 2년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해본 결과 영구치 발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이후에 100%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1년 11개월 때 제가 발치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제가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영구치 발치 기준이 1년 11개월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50% 삭감돼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보험사기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해본 결과 영구치 발치 기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임플란트는 치아 발치 후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고 잇몸이 안 좋다면 치조골까지 이식수술까지 같이 하면 통상 10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제가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해지해야겠다. 보험금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거의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24개월이 아니고 30개월, 35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임플란트하고 보험 청구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치아가 없는 상태도 임플란트를 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홈쇼핑에서 많이 민원 발생이 되는데요. 홈쇼핑에서 이러죠. 자, 여러분들 치아보험 가입하고 임플란트 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유혹을 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치아가 없는데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보험을 가입하고 임플란트해서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치아보험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구치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영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구치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서 임플란트를 박아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또는 홈쇼핑 상담원께서 뭐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홈쇼핑 말 그대로 상담원들이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가입하고 수당받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나 보험금 청구나 이런 건 직접 고객, 가입자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류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솔직히 서류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보험상대로 민원을 발생하고 해지가 되고 여태까지 기다릴 보험료를 돌려달라 금융감독원에까지도 이렇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하시기 전에는 꼭 필히 영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셔야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일단 용어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치근, 자연치아의 뿌리에 상응하는 구조대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두 달 정도 좀 아물면은 그때 지주대, 인공치근, 인공치아 연결 지주대를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치아, 치아의 모형에 최종 보청물을 박는데요. 물론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공치근이에요. 인공치근을 받고 나서 지주대, 인공치아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의 잇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다음에 두 대다 있다가 그 다음에 인공치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 인공치근을 받고 2주나 3주 있다가 나머지 지주대나 인공치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7군데 보험 청구를 직접 했잖아요. 해본 결과 어떤 보험사는 인공치근만 박아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 인공치아 여기까지 머리까지 끝까지 올려야 보험금 지급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라이나나 이런 치아 전문 회사들이 오히려 인공치아까지 끝까지 머리까지 올려야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롯데나 멜치나 몇몇 회사들은 여기 밑에 뿌리나 인공치근만 박아도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임플란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브릿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실된 치아의 양 옆에 걸어서 다듬어서 지지대를 삼아 다리처럼 연결하여 상실한 치아를 소독하는 치아입니다. 이 부분은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양쪽에 건 다음에 중간에 없는 부분들을 이제 메꾸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는
임플란트 다음에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틀립니다. 틀린 후에 50대에서 60대 좀 연세지신 분들이 많이 나시죠. 말 그대로 치아가 없는 부분을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틀리 가짜 이를 이제 넣어서 씹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 크라운. 크라운은 이 세 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신경치료 후 치아가 손상 및 깨지지 않도록 크라운을 씌워 보호하는 치료입니다. 치아를 인공틀로 씌우는 치과 치료인데요. 신경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고 크라운 재료에 따라 치료 방법에 따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제가 7군데에 보험사에 가입하고 2,400만원을 보험금을 받은 결과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이후에 100%보다는 1년 이후에 100%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드 크라운 등 많이 시술되는 항목들로 가입 한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요즘에 100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이제 가입이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등 가입 한도를 가장 높은 회사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전에는 상해나 재해 쪽으로는 거의 임플란트가 보장이 안 됐어요. 질병이나 치아 우식증으로만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질병이나 상해 재해로 이나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등 보상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으로 인한 치아만 보상이 좋은데 지금은 상해나 재해, 뭐 씹다가 풀어졌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입 후 면책기간이 비교적 짧은 회사를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같은 경우 가입 후 30일이나 90일, 180일 이후에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면책기간이 가장 짧은 30일 혹은 90일 이후에 보상이 되는 회사들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계정 상품의 보험료가 비싼 것보다는 갱신적으로 저렴한 회사로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나중에 치료할 거라면 막연하게 가입을 하지 말고요. 계획적으로 1년, 2년 전에 미리 가입하고 이후에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4만원인데요. 3년 이후에 임플란트 2개 하고 보험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예, 2개 하고요. 그러니까 한 두자당 100만원씩이죠. 2개 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4만원은 36개월 납입했더니 144만원이에요. 근데 보상을 받고 5년, 6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5년만 유지해도 납입한 보험료가 240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보험금 받은 것은 더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금은 200만원 받았는데 5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24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상 받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보험료 납입한 게 보험료가 더 납입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보다 저처럼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금 지급받고 해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군데에서 보험사 월 10만원 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요. 2년 이후에 임플란트 2개 했어요. 그 세 군데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28개월 때 해지를 했어요. 자, 200만원 세 군데의 보험사 총 600만원으로 보상을 받았죠. 2년 이후에 100%니까요. 총 보험료는 280만원인데요. 보험료 납입한 건 280만원인데 보험금 지급받은 건 6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0만원이 이득이라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로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막연하게 가입하지 말고요. 제 치아, 내가 치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2년 이후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혹은 크라운 여러 개를 할 예정이다 이러면은 먼저 지금부터 2개 혹은 3개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하시다가 2년 이후에 치료를 딱다 하신 다음에 2년 6개월이나 3년째 보험금 몇백만원 받고 해지하셔도 보험료 납입하는 것보다 보험금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서 더 좋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목돈을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가입해두는 금융상품입니다. 당연한 거죠. 치아보험 역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입해뒀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등 병원비가 비싼 의료시술을 했을 경우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지만 본인 치아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료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2개나 3개 정도 중복하여 가입하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두세 배 정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가입 전에 당연히 치아 치료나 치과에 내방을 하면 보험 가입이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험은 꼭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지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5년간 보험 영업을 하면서 보상 청구도 같이 대행해주면서 느낀 점은 검진이나 혹은 치료 목적 그리고 보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험 약관을 공부하고 법원 판례나 저의 경험 노하우로서 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보험 가입 시 티약을 설계하고 추천해드립니다. 치과 보험은 역시 아파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맞지만 이왕이면 가입하고 청구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제 경험을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려고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보험장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은 막연하게 가입하지 말고 내가 2년이나 3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몇 개 보험사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때 치료를 다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하신 다음에 해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혹은 몇십 년 이후에 어차피 치과보험은 다시 그때 치아가 안 좋을 때 보험 가입하면 되니까요. 웬만하면 기존에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가 요즘에 많이들 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나중에 치료를 다 받았는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보험금을 받으신 다음에 해지하시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